자, 40강. 아, 그래. 너는 그 내가 준 종이 없나? 볼까요? 아니, 이거 이 종이. 저 이거 39까지 있지 않나? 그래? 아마 내가 짝수로 뽑았을 텐데. 네, 38까지 39, 40 없어? 진짜 무슨 그러면 종이 하나 더 줘? 아니, 저 여기 갈래요. 거기다 할 거야? 네, 이게 더 편해요. 그게 더 편해? 어, 그래. 저 앞에 건 종이가 없어가지고. 종이가 그거 없어졌구나. 그래, 이제 해설도 밑에 있으니까. 그래. Distance education and online courses. 원격 아, 교육과 그렇지. 그래요. 온라인으로 하는, 그래, 원격. 자, 그래, 봅시다. 그래, 해봐. Burgeoning 밑에 나와 있죠. 뭐, 싹트기 시작하는.
헬스 뭐 그치 당연히 이거니까 헬스고 어 현재 완료 다음에 result in 여기에 result from은 어떻게 다른 줄 알지? result in은 result from하고 이렇게 in이냐 from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무슨 차이지? 자, result in은 뒤에 뭐가 나와? 결과가 나와. result from 원인. 원인이요. 정반대지? 네. 어. 그러니까는 뜻이 정반대이니까 당연히 쓰면 안 되는데 이걸 모르는 애들은 헷갈리게 할 수 있다. 뭐 당연히 이거로부터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in. 아 그래요. 다음에 자 advanced ed 이미 이거 한 애들 어 이거 burdening 이거 싹 트는 이거 혹시 느낌이 오나? 좀 어렵죠, 일단. 네. 이게, 어, 어원, 라기 보다는,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해. 자, 버가, 이렇게, 이제, 버드. 버드가 뭔 줄 알아? 새. 뭐라고? 새. 새? 그건 버드고, 새끼지. 버드가 싹이거든, 싹. 어, 버드. 실제로 싹이란 뜻이야. 씨. 어, 그건 시안시고 버드는 새싹 나는 거 있죠 나뭇가지에서 그거야 그래서 이렇게 뭔가 새싹이 나는 그러니까 싹트기 시작하는 어 이제 앞부분이 이제 그거라 그리고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피전 뒤에 전이 비슷하죠 너 피전이 뭔지 알아? 피전? 비둘기 맞아. 비둘기가 날아오를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싹 트기 시작한. 어렵네요. 쟤는 그냥 쟤네를 뭐 유저는 그런 걸로 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지. 아 맞아 이 단어는 조금 어려운 단어긴 해. 아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어차피 우리는 기존 거랑 연결이 돼야 기억을 한다 그랬잖아. 네. 아. 그래서 방금 이렇게 설명한 게 어떻게 보면 최선의 거지? 세대거리야, 오지, 섹스, 채스 그 채싸게 이렇게 되는 거 어... 자, 그런 자원들은? 이러한, 여기서 리소스는 자료라고 나왔어요 이 자료, 이러한 자료들은 유용할 것이다. 어, 유용할 수도 있다. 학생들인데, 사는, 시골. Remote areas. Remote가 뭐랬지? 떨어진. 그렇지. 그, 떨어져 있는 외딴, 외딴 지역에 사는 그런데 where the closest resources 가장 가까운 아 자료들과 가장 가까운 교육적으로 가장 가까운 자료가 literally literally 아 너도 이번 단어였잖아 글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단기 기억 이거 어원이 letter에서 나온 거야. letter. letter가 글자라는 뜻이 있잖아. 네. 어, 그래서 글자 그대로. 그래서 가장 가까운 자료가 글자 그대로. maybe too far away. 아, 너무 멀다.
너무 멀리 있어서 접근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러한 자료가 말하는 게 뭘까? 인간. 그렇지. 이러한 프로그램들과 코스, 원격 교육하고 온라인 이런 강좌들이라는 거지. 온라인 강좌가 특히 유용하지. 학생들, 근데 아주 멀리 몇 단 지역에 사는, 그렇지? 그래서 그런 양질의. 그런데 이 몇 단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이런 자료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글자 그대로 너무나 멀리 있어서 접근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러한 곳에 사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용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학생들은 해볼 리포트 보고 보고해왔다. 보고해왔다. 다른 다른 거기 밸리드 뭐라 하셨어? 타당한 이유. 써. 써. 다른 타당한 이유들을. 근데 뭐 하는데? Utilize. 뭐라고? Utilize는 use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U로 시작하니까 UU. 그래서 이용하는. 이 교육 과정 선택지를. 그렇지. 이 교육 과정 선택을 이용하는데. 이 교육 과정이니까 이제 온라인 그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는데 다른 이유들, 다른 타당한 이유들을 그러나 학생들은 뭐 보고 해왔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진짜로 거리가 뭐니까 이런 원격 교육 이제 거리상의 걸 얘기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이유들을 얘기했다는 거지. 왜 온라인 그 강좌를 이제 선호하는지 이제 그 말이죠. 오케이. Useful for students who live remote areas. 여기 where. 여기서 where는 뭐로 바꿀 수 있어? 오케이, okay. that도 되고 in which. in which도 되겠지? 자, 그런 것이 여기 literally. literally 요 단어 가지고 장난치거든? 이 literally를 이랑 비슷하게 생긴 놈들로 해서 장난을 쳐. 항상 수능에서도 나와. 그러면 세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literally. literary가 있고 저기 나온 literal. literal 있고 그 다음에
literate이 있고 다 literate, literate. 다 literate로 시작한다. 근데 이제 뒤에 따라서 뜻이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literally를 literally, literally 이런 식으로 하시죠. 그러면 literally는 뭘까? 다 literate가 글과 관련된 거겠지? 글씨. 그럼 literally는 문학의라는 뜻이야. 그래서 어떤 문학 작품에 나올 법한 이 literal은 뭐라고? 아니 글자 그대로 literal은 literally는 literal에다가 ly 붙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얘기랑 같은 거지 뜻이. 글자 그대로 의. So literal 글자 그대로. 그럼 literate은 뭘까? 글쓰다. 오 비슷해요. 글을 읽었을 줄 아는. 오케이. 그래서 우리 글을 읽었을 줄 모르는 사람은 뭐, 누구라 그러죠? 문맹이라고 해요, 문맹. 그 문맹이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야. illiterate. 그러면 이 ill은 뭐야? 임에서 나온 거야, 반대로. 그래서 illiterate 하면은 문맹의가 되는 거야. 자, 아무튼, literary, literal, literate. 이거는 조금 외우는 게 좋지.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뭐다? 항상 얘기한 이런 거에 노출이다. 내가 어떻게 설명하겠어? 나는 외우는 거 안 좋아. 나 얘기하지 않았나? 단어 외우는 거 안 좋아. 나는 뭔가 몰라. 그냥 외우는 게 싫어. 다른 거지. 어? 다른 거지 그냥. 어. 너는 근데 그냥 외워서 혹시?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냥 외워? 한동안 가니까 한동안 그러면 그냥 알게 된 거지. 아닌 것도 외워가지고 막 계속 외워? 아니요 먹었는데 잘 안 외워서. 아 아니 영어 말고. 아 한국 단어? 뭐든 한국 단어는 한자로 해서 배웠어. 아니, 근데 한국 단어는 그 처음 본 단어 웬만한 것 같다니까. 근데 모르는 게 가끔씩 있어. 그런 것들은 이제 나는 막아서 이거 뭐야? 아 그래. 아무튼 literally 이거는 외국에서 스피킹 있잖아. 실전 대화에서도 엄청 많이 쓰입니다. 요 literally. literally. 뭐 내가 말한 그대로. 전화 이렇게 literally. 살짝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말 내가 말한 그대로야. 뭐 다른 뭐 없어. 이제 그런 뭔가 그런 결백 같은 주장한테 많이 쓰는데. 간단하게 영어. 자,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거 솔직히 말해서 얘네들이 너무나 멀어서 접근하기 힘든 것 자체가 조금 잘 상상이 안 되잖아. 그래서 리터를 쓴 거야. 그냥 이거 진짜 그대로 그렇다. 있는 사실이다. 네, 그런 거지. So, I'm going to, 이게 투투. 투투 알죠? 투투. 너무 멀어서 뭐 할 수 없다. So that not. So that can't. 그래서 자 이제 거리상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자, 그러나 거짓이도 모르는데 어느 학생들은 다 했죠. 그 valid, 유효한, 타당한 내가 하는 것. 자, 그러면은 이 타당한 이유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지. 왜 원격을 하려고 하냐. 자, 뭐예요? 중일부 왜냐면 그런 강좌 중 몇 개는 디자인들 보완되고 있다. 투하도 학생들이 그 move through the material at their own pace. 그들의 페이스 속도에 맞춰서 material. 자료? 이 강좌의 일부는 학생들이 자신을 뜨는 학습 자료를 진행하는 것. 학습 자료? 위에서 보지. 리소스 자료를 쓴 거 이거 비싸니까. 이거 자료가 뭐가? 인테리어. 자료. 원래 인테리어에 자료 있어요. 원래 재료도 있고 그래. 학생들이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강좌를 강좌에서 움직이기 내 마음대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록 보완되어져 있기 때문에 강좌 좀 명명해요. 여기서 move through가 진행. 그래. 진행하다. 뭘 통해서 움직이는 그런 거니까. 그러면은, 이런 온라인, 그 중에 몇은 설계되어 있는데, 이런 온라인이, 그 학생들로 하여금 한마디로 뭐다? 자기 자신의 속도대로 뭔가 할 수 있게끔 해주나. 온라인 그렇잖아. 멈췄다가 했다가 다시 볼 수 있고 또 앞으로 넘길 수도 있고. 근데 뭐 이제 그냥 일반 오프라인 수업은 그게 안 되니까. 그래요. 학생들 입장에서 이게 그렇지 좋을 수 있죠. Air Design 2 그래요. 라우트. 자, 자의 속도. 그 다음. 많이 한가 봐. 경험이 있다. 세트로 하는 경험이 있다. 여기서 세트로가 뜻이 있어. 그게 끝까지 앉아서 듣다. sit through가 끝까지 앉아서 듣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앉아있는 그런 거죠. 1년 내내. A year of course. 1년짜리의 그런 강좌. 네. 늘 끝까지 돼 있는 거지. 그런데. 특히. 뭐라고? 이쪽에. easily? 쉽게? 틀림없이 easily? 쉽게? 만약 여러분이 끝마치는데 틀림없이 3개월 그러니까 쉽게니까 틀림없이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 If you have ever said 자 끝까지 여기까지 맞죠? 근데 뭐야?
Easily could have taken. 자, could have pp. 어, 뭐 할 수 있었던. 자, take 사람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to 동사 사람이 시간 사람이 to 하는데 시간. 이런 시간이 걸린다. 그럼 무슨 말이야? 네가 이거를 뭔가 완강하는데 3개월만 걸렸을 것인데 그 근데 3개월이면 될 것인데 그게 그거를 1년 내내 들었다는 거지. 근데 그것을 1년 내내 끝까지 앉아서 그렇게 들어본 경험이 있다면 이런 거. 뭐 했으면 온라인으로 했으면 온라인 원격으로 했으면 3개월을 끝날 건데 그게 이제 오프라인으로 해서 1년 동안 끝까지 들어본 적이 있는 경험이 만약에 있다면 라는 거야. 그러면 뭐다? 이 선택은 아마도 매우 너에게 어필링 했죠. 어필링이 뭐야? 아니죠. 어필한다 혹시 들어봤나? 누군가가 너가 너의 뭔가 매력을 어필한다. 어필한다 들어봤어? 어필은 뭔가 이제 호소하는 그런 거지. 여기서 이제 매력적인 어필링은 매력적인 그래서 이것이 너에게 매우 매력적일 수 있다. 그렇잖아. 그치 너도 1년 걸릴 건데 온라인으로 하면 3개월 만에 끝낼 수 있으면 당연히 매력적이지. 네, 이제 그것이 이제 이 말을 이게 구체화 시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제너럴, 일반적인 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흐름, 그래 흐름을 들어간다. 자, 그거지.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네가 한 경험이 있다면 have pp 그 경험. 자, could have pp 이거 중요하고 take new times to complete. 필링 매력적인 자 다음 거 수업적으로 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하는 경향이 있다. 매우 활동적인 경향이 있고 별다른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왜 발전이야? 이게 be involved in이죠. 여기서는 뭐 거기 걸어놨어. 열중하는 이렇게. 그 앞에 나왔죠. 활동적이면 열중하는. 여기서 이제 be involved in이 뭔가 열중하는. 자, 뭐 어디에서? time consuming. time 시간 소모적인.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활동에서 그래서 학업적으로 재능이 좀 뛰어난 학생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간을 쓰는 것. 시간이 오래 걸리는 활동에 매우 활동적이며 열정하는 경향이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활동. 수학문제 어려운 걸 푼다던가 그런 거. 그렇지. 그건 오래 걸리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문장을 왜 썼지? 이 아카데미 걸리 이 문장을 왜 쓴 거야? 학업이 재미있는 학생들. 학업적 쟤네들이 이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활동들에 매우 적극적이다. 그리고 쟤들은 영상 같은 거를, 인간 같은 것도 시간이 소모되는 일이 그걸 또 빨리. 네, 적극적으로. 걔들한테 더 어플링한다는 거. 그렇지. 그래. 그래서 이러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뭐 1년짜리 걸 볼 수 있고, 근데 이게 3개월 만에 해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뭔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이들이 매우 활동적이고 열중해서 이 시간을 탁 이렇게 해버릴 수 있다는 거지. 단축시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 자, 여기 involved는 뭐랑 관련 있어? B랑 관련된 애지. So, be involved in. Be involved in 까지가 하나의 세트죠. Be active and involved in. 자, 암튼 그렇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또한 매우 가치 있다. 집에서 공부를 하는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들과 페어를 부모에게 너 be responsible for. 책임을 지는. 그 responsible이 책임을 지는. 기억납니까? Respond. Responsible. 뭐에 책임을 지는. 그래서 responsibility 하면 책임감, 책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를 홈스쿨링 하는데 책임을 지는 부모들. 자, 인멜리오블 매우 가치 있는,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죠. Priceless. Valuable. 리 들어가서 여기? 저건 뭐 리 들어가 있잖아. 리라는 거? 얘기 중에 하나. Precious. Precious. 아, worthy. Worthy. 가치 있는. Wor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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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가치 있는 worthy.
쥐도 아니구나. 뭐가? 어. 아. 내가 방금 무슨 단어였지? 월. 아, 월디. 그치, 월디. 월디. 원리를 찾아. 월디. 자, 그래서 이것이 학생들 홈스쿨링 하는, 네, 되는 거고, 홈스쿨 되는 거고, 부모들이 하는, 홈스쿨. 너 홈스쿨링 먼저 알아볼라. 집에서 공부한 거. 집에서 가르치는 거. 밖에 안 가. 그렇지.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다 가르쳐야 된다. 쌤이 부르잖아, 가정에서. 누구? 그래서 홈스쿨링 안 가. 아, 선생님? 선생님도 그렇지, 있을 수 있겠지. 비싸겠다. 그렇지, 완전 먹는 집인데. 뭐 그렇지. 어. 홈스쿨링에 뭐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 네. 자, 네, 홈스쿨링 하는 애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다음. 부모들. 맞아. 부모들. 듣기지 않냐고. 자, 이거는 요 부모들. 아, 여기까지. 하지 않는 부모들. 아, no longer have to. 적당히,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 연측이에요. 그 외의 아이들에게 어드밴스 센터 선행학습. 여기서 어드밴스 컨셉은 고든 개념. 어디에서 어떤 어떤 특정한 과목에서 자, 잠깐만. 부모들인데 어떤 특정한 과목에서, 왜냐면 부모가 모든 과목을 다 잘 할 수도 있지만 잘 못할 확률이 더 높잖아. 모든 것, 왜냐면 선생님들도 다 그렇게 전문 분야가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부모들인데 어떤 특정 특정 과목 과목 영역에서 teach 자 가르치는 거 누구누구에게 이거를 고등 개념을 특정 영역에서 아이들에게 고등 개념을 가르치는데 do not feel adequately prepared. Feel prepared to. 그러면 to 한다라고 to 하는 게 준비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않는지. 나는 아직 충분히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느끼는 어떤 특정한 그 상황에서 고든 개념, 그렇죠? 뭐 수학이나 영어도 이제 심화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부모들이 이제 홈스쿨링을 하는데 더 이상 뭐말 필요가 없다. No longer have to. 뭐말 필요가 없다. 뭐할